안녕하세요. 뉴타입 WTV의 뉴타입 W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타입 W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다시 리뷰를 하러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뭐 일도 많고 해가지고 바빴는데요. 정말 정신없이 지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저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가 다시 리뷰하러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좀 반겨주시고요. 자, 오늘 계속해서 이어지는 Avengers Endgame Figure. 오늘은 바로 뚱토르. 뚱토르인데 각성 전이 아니라 각성한 다음에 뚱토르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SH Figures Thor. Okay, Thor. Hit me. 자, 박스부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박스 굉장히 단촐하게 보이죠? 부피도 작고 그렇습니다. 키도 작고 안에 그냥 꽉 차 있어요. 네, 전면에 보시면 이렇게 안에 살짝 보이고요. Avengers Endgame, 떠오르는데 떠오르는 영어 발음이고요. 일본어는 소입니다. 소, 소. 혼합 한정판이고요. 예, 반다이 타마시 네이션이 써 있습니다. 옆에 보면 굉장히 깔끔하고 깔끔하다 못해 심심한 어벤져스 로고 마크와 함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쪽 옆에는 살짝 옆이 보이면서 또 이름만 써 있고 정품 홀로그램 붙어 있습니다. 뒷면 보시게 되면요, 아주 간단하게 너무 심플하게 예 이렇게 되어 있죠. 뭐 이거 설명도 아니고 참 애매해요. 밑에 보면은 이렇게 토르의 모습과 반다이 전화번호가 나와 있네요. 서비스 센터. 위쪽 보면은 별거 없습니다. 근데 정말 박스 아트 간단하죠. 네, 자 그럼 빨리 패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르 패키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손이 엄청 많이 들었어요. 역대급으로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껴져 있는 것까지 다섯 쌍의 손이 들어있고요. 모양도 다른 모양으로 다섯 쌍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스톤브레이커와 묘리르가 같이 들어있죠. 아주 좋습니다. 네, 그리고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반다이가 안 하던 짓을 했어요. 무엇이냐? 바로 천망토. 천망토를 준비해줬습니다. 와, 이거 참. 근데 이게 와이어가 없이 그냥 천만 넣어줘가지고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커스텀을 해줬고요. 자, 이 모습을 그대로 꺼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H Figures Thor 이렇게 생겼습니다. 뚱토르 각성 후의 뚱토르인데요. 프로포션이 나쁘진 않은데 그렇다고 대단하다 막 박수 칠 만큼 좋은 건 아니고요. 일단 얼굴이 되게 잘 나왔어요. 이거 리페인트보다는 약간 무광으로 마감해주고 명암만 살짝 넣어줘도 아주 기가 막힐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참 아쉬운 게 망토예요. 반다이가 웬일로 망토를 넣어줘나 했는데 이 망토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예, 마펙스를 안 만져봤다면 와 좋겠다 하겠는데 마펙스 인피니티 워 버전에 토르를 만져본 이후로 이 6인치에서도 야 망토가 저렇게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반다이 망토는 뭔가 약간은 좀 허접한 느낌이 있습니다. 접히는 게 자연스럽지는 않고요. 특히 밑단이 너무 크게 뽑아줘가지고 위랑 밑단이랑 차이가 엄청나게 나면 안 되는데 얘는 엄청나게 나요. 물론 펼쳤을 땐 배트맨처럼 쫙 펼쳐져서 멋있긴 한데 사실 뭐 그렇게 해놓을 일은 거의 없거든요. 아무튼 아쉬운 부분들 조금 있는 그런 토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서 얘기를 나눠보지요. 자, 헤드부터 봐야겠죠. 헤드. 자, 토르. SH Figure Arts 토르입니다. 잘 나왔어요. 정말 잘 나왔습니다. 인정. 완전 인정입니다. 정말 잘 나왔고요. 얘도 마펙스 인피니티 워 버전의 토르처럼 목이 너무 짧아요. 목이 있긴 있는데 야 이게 아무리 털이 많다고 해도 목이 좀 너무 짧습니다. 솔직히 머리를 빼더라도 목이 너무 짧아요. 얘도 뭔가 연장하는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그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 얘 또로 잘 나왔고요. 머리 모양도 굉장히 잘 구사해줬습니다. 바이킹 같이 이렇게 수염을 묶고 네, 머리도 묶고 나왔는데 네, 이렇게 묶은 머리 모양 잘 만들어줬고요. 여기 또 절개가 돼 있어가지고요 살짝 움직일 때 그나마 덜 간섭합니다. 큰 영향은 없지만 뭐 나쁘진 않아요. 없는 것보다 나니까. 하지만 아쉬운 건 머리가 너무 금발이에요. 갈색이 아니라 황금색이야. 아 이게 무광으로 해야지 이거 유광으로 해놓으면 어떡해. 아 진짜 머리에 누가 이렇게 막 뭐 바르지 않은 이상 이렇게 응? 반짝거리고 말이야. 아무튼 요건 좀 조절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망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앞뒤가 다른 게 아니라 둘 다 매트한 그냥 천 재질이에요. 그래서 뭔가 참 아쉽네요. 약간 좀 이렇게 광택이 있는 재질을 쓰고 안쪽에 무광을 해줬으면 세상 고급질 텐데 이거 아무튼 뭐 원가 절감도 중요하긴 하지만 좀 너무한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걸 갖다 이제 와이어가 없었기 때문에 어깨 요 파츠를 뜯어내고 이렇게 와이어를 심어준 상태입니다. 뒤에 밑에까지 다 와이어 심어줬어요. 근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커가지고 밑에가 이게 막 감당이 안 돼요. 그게 좀 아쉽습니다. 모양이 그렇게 예쁘게 안 잡혀요. 자 이쪽 어깨에 이런 파츠들 되게 디테일하게 잘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여기 연질이에요. 어깨가 요거 연질이라서 마펙스 인피니티 워 버전 때와는 다르게 이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커스텀하게 이건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냥 있는 대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빼먹을 뻔했는데 눈동자
오드아이까지 잘 표현해 줬습니다. 이쪽은 갈색 눈, 이쪽은 파란 눈. 그래요. 어깨 쪽 보면요, 여기 안쪽에도 이렇게 절개돼서 이중관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 광택 이런 건 좋아요. 이런 건 아주 좋고 살 가동률 이렇게 돌아 갑니다. 그리고 여기 하박 쪽이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끔 여기다 축이 있는 관절을 심어줘서 90도 이상 접히진 않지만 이렇게 양쪽으로 잘 돌아간다는 거. 여기 또 무광 재질의 팔목 보호대 있고요. 주먹도 이렇게 잘 쥐어져 있고 팔목도 잘 돌아갑니다. 자, 상체 보시게 되면 흉부 쪽 절개가 돼 있어가지고요. 잘 움직이는데 가동 범위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왜냐면 배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아쉬운 부분 뭐냐면 흉부가 너무 작아요. 흉갑이 이 토르가 아무리 살이 쪘어도 이렇게 비율이 나오지 않아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프로포션이 뭐 그렇게 좋다고는 말씀을 못 드린다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약간 비정상적이에요. 이게 가슴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좀 더 커야 되거든요. 사실 가동을 위해서 그랬다 그러면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게 좀 아쉽고요. 배는 정말 기가 막히게 나왔습니다. 배가 정말 나왔어요. 많이 나왔어요. 이거 봐. 일부러 안 내밀어도 참 이거 만들면서도 좀 웃겼을 것 같긴 한데 그렇습니다. 이런 갑주 표현들 디테일하게 잘 돼 있고 몰드도 잘 들어가 있어요. 허리춤에도 절개가 돼 있어서 이렇게 관절, 불관절로 잘 움직입니다. 밑에 쪽 하체가 조금 아쉬운데 관절이 연장이 돼요. 연장이 쫙 되는데 여기가 비인 게 너무 보여요. 이게 진짜 짜증이 나요. 진짜 이게 다리를 앞쪽으로 할 땐 그래도 괜찮은데 연장을 하는 순간 와 이건 뭐 그냥 너무 무서워지는 거죠. 안에가 비어 있으니까 뒤쪽으로 생각보다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도 괜찮고요. 다리도 이렇게 가죽 바지 같은 느낌 잘 살려줬고요. 몰도 잘 살아 있습니다. 자, 무릎 이중관절로 잘 꺾이고요. 부추 표현 이런 은색 도색까지도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장화 표현도 괜찮고요. 발목도 잘 움직입니다. 네, 앞에 꺾이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죠. 자, 발바닥도 나쁘지 않게 잘 표현이 되어 있고요. 뒤에 보시게 되면 뒤에도 이렇게 놓치지 않고 해줘야 될 건 다 해줬습니다. 네, 이렇게 뒤태도 나쁘지 않아요. 까만색 옷이다 보니까 관절도 별로 드러나지 않고 좋습니다. 네, 역시 망토는 뒤에서 봐도 조금 안습. 이거 펴줘도 이게 사실 좀 답이 안 나오긴 하거든요. 그냥 포징발로 뭐 커버해야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포징 한번 지어볼까요? 솔. 네, 도로 첫 번째 포징은 이 포징입니다. 요 포징 뭔지 아시죠? 네, 각성하자마자 한쪽에는 뮬리르, 한쪽에는 스톤 브레이크를 쥐고 번개를 막 내리는 막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야, 요 포징이 아주 또 멋지게 잘 되어 있습니다. 배가 나온 게 조금 안습이긴 하지만 네, 특히나 너무 볼록, 저 올챙이 배처럼 좀 튀어나와가지고 덩치가 커서 배가 나온 느낌이라기보다는 약간 배만 좀 많이 나온 느낌이라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피규어로 또 이렇게 구사해 준 게 어딥니까? 그죠? 그래서 요런 포징 한번 지어봤는데요. 아무래도 망토가 어찌됐든 뭐 조금 별로긴 해도 와이어가 들어가니까 없는 것보다 훨씬 좋긴 하네요. 네, 인정.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좀 위험하기 때문에 커스텀은 추천드리지 못하겠고요. 네, 이런 포징 한번 해봤고요. 또 다른 포징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르가 이 양손에 쥐고 있을 때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마크 85와의 콜라보레이션 아주 멋있었죠. 그거 보고 정말 떡 입이 벌어졌었는데 그런 포징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연출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이제 그 혼 이펙트가 없어가지고 이거 피규어라이즈 스탠다드의 부속으로 나오는 그 번개 파츠들이 있어요. 이제 그거 사용했는데 훨씬 더 저렴하고 이거 이렇게 사용해도 괜찮거든요. 여러분 이거 한번 이것도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이거 저는 살짝 이 위에 얹어만 놓은 건데 아우 뭐 이거 뭐 그냥 효과는 확실 합니다. 눈에 형광도료를 좀 칠해줄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네, 그거는 코르만 칠해주는 게 아니라 마크 85도 그렇고 스파이더맨도 그렇고 요 아크릴터라던가 이게 불빛이 필요한 데는 다 칠해주면은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는데 나중에 하게 되면 그것도 따로 한번 영상으로 소개해드릴게요. 일단 요런 포징 아주 멋지게 잘 나옵니다.
네, 속으로 이런 포징을 한번 해봤습니다.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면서 도끼질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죠. 네, 아주 역동적인 모습인데요. 포징이 박스 아트에도 있긴 한데 그 포징은 약간 뭔가 좀 어색한 게 있어가지고 제 나름대로 다시 한번 조금 더 보강해서 포징을 해봤는데요. 망토가 아무리 조금 별리더라도 와이어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너무 차이 나네 진짜. 아무튼 그래요. 근데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저 허리춤 같은 경우도 저렇게 꺾어주니까 안이 너무 잘 보여요. 네, 허벅지 있는 쪽이랑 허리 쪽이랑 심하게 꺾어졌을 때는 심하게도 아닌데 저 정도는 제가 포징을 다 할 때 저만큼은 꺾는데 이 안이 텅텅 비어있는 게 보여가지고 좀 안타깝습니다. 그거 말고는 뭐 괜찮아요. 스톤브레이커 작은 거는 뭐 어쩔 수가 없고 아무튼 또 망토가 또 열일했습니다. 좋습니다. 네, 소우루 캡틴 아메리카와 함께 이런 포징 한번 해봤습니다. 둘이 같이 싸우는 장면도 잠깐 나오긴 하는데요. 그렇게 막 엄청나게 활약을 하진 않았지만 캡틴 아메리카가 묠리르를 들면서 굉장히 또 희열을 느끼면서 싸웠죠. 우리가 보기에는 본인들은 힘들었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또 멋진 장면을 포징을 해서 연출해봤습니다. 이런 장면도 굉장히 멋있죠. 역시 또 커스텀 헤드와 커스텀 방패, 이것 때문에 또 한층 살아나는 커스텀 제품을 결합한 캡틴 아메리카로 한번 같이 이렇게 설정샷을 만들어봤는데요. 아, 이거 진짜 꽤 괜찮네요. 여기 바닥에 디오라마만 하나 깔아줘도 그냥 작품이 되는 거예요. 디오라마 언제 만들지? 이거 빨리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아무튼 이렇게 멋진 포징 한번 지어봤습니다. 네, 오늘은 반다이 SH 피규어아츠에서 나왔던 어벤져스 엔드게임 버전의 토르를 한번 리뷰했습니다. 잘 나왔어요. 잘 나왔고 뭐 나쁘진 않은데 이게 또 혼의 판정판이라서 이제 가격이 그렇게 막 착하진 않기 때문에 이게 막 완전 추천하는 제품 이것까지는 못하겠지만 사실 이렇게 각성된 뚱토르의 버전은 유일합니다. 아직까지는 이 마펙스에서 좀 빨리 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요. 예약을 아예 받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참 안타깝지만 요 제품 아니면 커스텀 제품인데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뭐 이거 추천할 만 하고요. 프로포션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지만 뚱토르의 가장 특징적인 모습들은 잘 표현해 줬습니다. 무엇보다 헤드가 잘 나왔기 때문에 괜찮아요. 뭐 리페인트라던가 뭐 이런 능력자분들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지만 약간 무광으로 마감해주고 머리 색깔만 조금만 좀 더 갈색으로 본인이 간단하게 도색을 하거나 명암을 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퀄리티가 확 올라갈 겁니다. 네, 망토에서 오는 아쉬움이 좀 있었지만 역시 와이어를 넣어줬더니 역동적인 포징을 할 때에는 매우 좋습니다. 역동적인 포징이 아니더라도 네, 요거 이 와이어가 들어간 건 좋지만 여러분께 커스텀하라고 완전 강추는 못하겠어요. 마펙스는 비교적 쉬웠는데 얘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아주 스트레스 만빵 받더라고요 저는. 아무튼 그래도 어찌됐든 성공적으로 커스텀을 해서 다행히 리뷰를 마칠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오늘도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거기에 공유까지 해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고요. 저는 다음 시간 다음 피규어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지금까지 뉴타입W였습니다.